미국 현지에 계시는 변희재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예. LA인가요? 샌프란시스코인가요? 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LA로 지금 넘어와서요. 네. 네, 예, 오늘부터 지금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신혼여행은 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이제 이 신혼여행은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7일 동안 이제 저희 친누나하고 사적인 생활 했고, 네. 이제 LA로 온 거는 이제 제가 정확하게 정치투쟁하기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오늘부터 이제 신혼여행 끝나고, 네. 저는 이제 국내에서 했던 투쟁을 미국 LA에서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국내 일각에서는 변희재 대표가 도망간 거 아니냐, 물은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아니, 뭐, 망명이기 때문에, 사실, 네. 이 정치적 망명이라는 거는 상당한 방향이 이루어가는데, 네. 일단 저는, 지금 제가 숨어 있진 않잖아요. 제가 네. 어디서 뭐 하겠다고 지금 다 알려주고 있고, 네. 계속 제가 10억째 방송하면서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있고, 토요일 날은 아예 제가 이 한국 영사관 앞에 들어가서, 이 윤석열의 이 조작 범죄를 자백할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그 대사관이나 영사관에는 직원 절반이 국정원들입니다. 아, 그렇죠. 도망간 사람이 그 국정원 득실거리는 영사관 앞에 가서 현직 대통령 범죄를 밝힙니까?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제 과거 이제 군사독재 정권 때 망명하신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하고는 좀 성격이 달라요. 왜냐면 저는 지금 망명을 관철시켜서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미국에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뭡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제 재판 과정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태블릿 조작 범죄 관련 이제 이게 윤석열 한동훈이 개입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이 재판부를 막 교체해서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고 그냥 무차별 구속시키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이제 선택할 여지가 자 구속돼서 옥중투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1차 구속됐을 때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해주려면은 이 언론들이 따라줘야 되는데 이 솔직히 지금 이 우리 뭐 유영하 선배님이나 이런 이 개혁적인 유튜브를 제외하고 뭐 조중동 말할 것도 없지만은 한겨레 뭐 MBC까지도 이 윤석열의 최소한 박근혜를 수사했을 때의 범죄는 다 같이 은폐해주고 있기 때문에 옥중투쟁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래서 옥중투쟁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미국으로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미국 언론과 일본 언론이 이제 따라 붙어서 벌써 지금 제가 협의 중이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주에 또 하는 이 촛불 운동 같은 것도 연결돼가지고 감옥에서 투쟁하는 것보다는 미국에서 이 미국 한인 단체와 미국 일본 쪽 지식인 언론인과 투쟁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 저는 그렇게 해서 이 넘어와서 한국에서 해야 될 투쟁을 미국에서 한 10배, 20배 더 세게 가고 있는 거지. 뭐 미국에서 내가 여기서 도피하겠다거나 그런 취지로 넘어온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태블릿 조작 사건이 결국은 윤석열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일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죠? 계속 그 얘기를 했죠. 뭐 책에도 제가 표지에 박았고, 지금 재판에서도 주장하고 있고 뭐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저는 망명 자체가 목표는 아닌데 어쨌든 망명 신청은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 윤석열 쪽이 미국에다가 뭐 범인 인도 조약을 해서 변인제를 넘겨라 이따위로 나오게 된다면은 제가 정식 망명 신청을 할 건데 저는 현직 대통령의 범죄를 지금 제가 이 파헤쳐서 공개를 하고 있고 이미 한 번의 구속을 당한 사례가 있고. 또 2차 구속의 위기에 왔기 때문에 미국의 그 망명법에 따르면은 언론인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당해서 인신구속당하는 건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례로 볼 때는 저는 망명 신청하면 뭐 저는 뭐 아주 쉽게 망명이 받아들여질 텐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망명이 목표가 아니니까 일단 제가 이 영사관 앞에서 제가 네 가지 요구를 합니다. 한국 어떤 정부에다가. 겁니까? 첫째가 일단은 증인 증거를 다 날려버리고 있는 이 재판부를 교체해라. 대법원에다가 교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두 번째는
검찰이 태블릿 수사 이 포렌식 기록을 지금 갖고 있어요. 검찰이 그 당시에 네. 했던 윤석열이 특검 때 했던 것 그것만 공개해주면은 완벽하게 다 확인되는 건데 그걸 법원이 명령해도 지금 검찰이 6년째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공개해라. 이 윤석열이 수사했던 그 자료를 그거 하고. 이 태블릿 계약서 위조 사건은 SKT 최태원이 개입한 사건인데 아, 그렇죠. 이건 완전 확정이 됐어요. 확정. 이건 위조가 그냥 결정이 났어요. 이건 뭐 네. 역책이가 아니라. 아니, 그러면은 SK 정도 글로벌 기업이면 인정을 해야지. 조작이 결정 났는데 검찰을 움직여서 저를 기소시켜 버렸습니다, 오히려. 아니, 이렇게 돼버리면은 법원은 또 SK 최태원과 윤석열이가 또 법원은 매수 협박 안 했을지 모르니까 제가 이 대한민국 법원을 신뢰하고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하고 재벌 총수가 개입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건은 저는 최태원이 스스로 자백을 해라. 자백을 안 한다는 얘기는 금권이나 권력 동원해서 또 판사를 매수하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 조건을 거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저만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번에 그 뉴스타파 등등 뭐한 다섯 개 언론사에 8명 기자가 다 압수수색 당했고 무차별 기소를 당하고 강진구 있습니다 기자라든가 또 신학님 전 지금. 위원장. 누탐사는 뭐 일찌감치 당했고 신학림 위원장 지금 감옥에 있고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 등도 이분들도 언제 구속당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고 OECD 국가에서 이렇게 언론인들이 무차별로 구속당하는 다른 나라가 이런 사례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탄압을 중단해라. 그래서 이런 정도 이 요구를 해서 그 한국 정부가 이제 요구 조건을 받아들여주면은 저는 다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할 거고, 만약에 무시하고 뭐 저를 체포하러 온다, 그러면 저는 망명 신청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조금 전에 그 재판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언론 기사에서 본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어느 아는 그 판사가 뭐 거래가 있었다는 얘기가 사실이에요, 그게? 아, 이거 사실입니다. 제가 이 결혼을 앞두고 제 동창들 이제 모임들을 했는데, 저하고 이 동창이었던 친구가 현직 판사예요. 그래서 제 모임에 와서 잠깐 불러내더니, 제가 지금 그 엄철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내고 재판 거부하고 있거든요. 엄철 판사는 현지 근데 이제 그 재판부. 친구가, 현지 재판부의 그 재판장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엄철을 자기가 잘 아는데 구속을 시키려 그러지 않는다. 한 집행유예 정도로 끝내줄 테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와서 적당히 재판받고 빠지면 끝나는 거 아니냐. 어이구. 이거는 그야말로 이 판사나 검사가 하는데 형량 거래를 저하고 하려는 거죠. 그러네요. 구속을 시켜주지 않을 테니까 네가 주장하는 거 접고 진실의 투쟁 포기해라. 이건 양아치들이 하는 짓 아닙니까? 이거 불법이에요, 이 자체가, 이거는. 그리고 사실 이 엄청 판사는 이 재판 현장에서도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이거 전혀 이건 재판을 할수 없는 수준의 이 양아치이기 때문에, 제가 대법원에 일찌감치 징계 요청을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장한테 제가 이제 바로 편지를 쓸 겁니다, 공개 편지를. 아, 그래요. 이 엄청 판사에 대한 교체와 징계하지 않으면 난 미국 망명하겠다. 그러면은, 그런 양아치 판사 하나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대한민국의 언론 탄압, 이 사법부에 대한 문제를 다 뒤집어 쓸 거냐, 대한민국이. 불명예를. 이거는 대법원장이 결단해야 되는 사안이죠. 변희재 대표의 본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뉴탐사라든가 뉴스타파 그 외에 지금 탄압을 받고 있는 이 새로운 대한 언론들의 언론인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압박 그리고 재판 구속 이런 문제도 함께 미국 현지에서 투쟁하겠다고 말씀하셨던데 그럼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왜냐하면요, 이게 이 재재판이 거의 한 4년간 이 방치가 돼 있다가, 그러니까 저희가 조작을 계속 밝혀내니까 재판 진행을 못한 거예요, 이 재판부들. 그러니까 재판부가 그렇게 이 시간을 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청 재판부가 들어오면서 증인 증거를 다 기각시키고 구속하려고 덤벼들었듯이, 동시에, 이게 동시에 뉴스타파, 뉴탐사에 대한 탄압도 동시에 아,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압박을 받는 동시에 신학림 위원장이 구속됐고, 그리고 이제 이 강진구 기자나 봉주 기자가 기소됐기 때문에, 이건 지금 단지 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범죄 행위를 파헤치는 언론 전체를 죽이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그 음모기 때문에, 이건 제가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줄 수밖에 없는 거죠. 아, 미국에서 그런 활동을 하시겠다는 거, 미국 언론을 상대로 해서 그런 얘기를 릴리스를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 더,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네. 이 자유주의를 그래도 이 실현하고 있는 국가는 네. 이 윤석열 정권은 파트너로 하면 안 되는 정권이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심지어 네. 일본조차도 이 파트너에서는 안 되는 정권이라는 점을 제가 네. 분명히 이제 알려야 되는 거죠. 미국에서 보수 진업 진보 연합을 구성하시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사실 제가 뭐이 서울하고 이제 뭐 각종 전국을 다니면서 촛불 태극기 연합 집회를 했는데 이 미국도 지금 총영사관 앞에서 LA 촛불 행동은 윤석열 퇴진 집회라고 있고 이 보수 단체는 또이 반대 집회라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제가 이번에 영사관에서 토요일 날이제 망명 선언 기자회견은 촛불 행동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 미국 LA의 촛불 행동하고요? 예, 네, 촛불 행동하고. 근데 사실 저는 보수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 제가, 토요일 그, 제, 이, 기자회견 전에 제가 보수 단체장들을 만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냥 터놓고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이거, 윤석열 끝까지 지키려다가 전체 다 보수 괴멸되고 싶냐. 이거 뭐 제가 뭐 서울에서도 한 얘기지만은, 미국 쪽에 와서도 제가 이 촛불하고 주로 많이 활동하겠지만은, 가급적 보수 단체 사람도 자주 만나서 돌려 세워서, 보수는 전, 예, 제 지론인데, 보수가 먼저 앞장서서 윤석열을 제거하지 않으면, 보수는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정치 사회적인 이제, 기능을 박탈당할 거다. 이게 뭐 사실 현실이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해서 설득을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조건부 망명 신청해라 그러셨는데, 아까 네 가지 요구 조건을 걸시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미국 정부에서 수용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망명 아니, 아니, 신청하실.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죠. 한국 정부. 미국 정부는 제가 신청하면 말해줄 아니, 건데, 그네 가지 요구. 윤석열 정권이, 네 가지 요구 네 가지가 아니라 조건을, 윤석열 정부에 요구하죠. 그네 가지 요구 조건을 윤석열 정부가 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럼 미국 정부에 망명 신청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요?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미국 정부에서 그 점을, 망명 신청을 받아들일 거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아, 사례들이 많아요. 사실 그잘 모르실 텐데 국내에서는요. 사실 보수 농객들도 이제 뭐 제가 볼땐좀 과한 저하고 좀 다른데 좀 과한 주장을 하다가 이 한목이가 위에 처해서 미국에 망명한 사례들이 서너 건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는 어떠한 좀 설사 틀린 주장을 하더라도 그 주장의 원천적인 자유를 빼앗기는 상황이 되면은 망명을 허가해 줍니다. 미국 정부는. 아, 그래요? 그게 뭐 오랜 전통이에요. 예. 근데 저는 틀린 주장을 한게 아니고 대통령의 범죄를 객관적으로 밝혀낸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미국 망명 신청하면은 뭐 간단하게 될 거라고 뭐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그게 목표가 아니니까 그 제가 망명 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미국 정부가 제가 주장한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을 다 심의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국 정부가 객관적으로 윤석열이가 태블릿 조작한 게 맞다고 선언하게 되면 이 정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끝장나는 거예요. 윤석열 정권뿐이 아니라 그동안에 이 진실을 은폐했던 조중동, MBC 같은 한국 언론들까지 다 무너질 판이니까 거기까지 갈 거냐, 진짜 한번 막까지 갈 거냐. 제가 그런 문제를 한국 윤석열 정권 플러스 모든 언론사에게 던지는 겁니다, 이거. 여기까지 변희재 대표님의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하면, 국내에서 윤석열, 저 누굽니까? 저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조작한 이 태블릿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도 잘안 되고 있고, 또 사법부에서 부당하게 나를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미국에 가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미국에 가서 국제 문제화 시키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과 정치 투쟁을, 요즘 미국은 뭐 지금도 저희들하고 전화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걸 통해 갖고 압박을 가하고, 또 미국 정부를 통해 갖고 압박을 가하겠다, 뭐 그런 전략이라고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직 뭐 사실은 지금 제가 그 기득권 한국의 제도권 언론 중에서 단 하나라도 왜냐하면은 이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조부 기자들이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요 제 재판에. 그 소영길 대표도 들어오고 손혜원 의원도 들어오고 해봐서 아는데 완전 엉망진창. 이 재판이 거의 뭐 미얀마나 북한식이에요 지금 하는 게. 근데 그 대한민국의 법조 기자 단한 명도 기사 안 쓰고 있다.
제가 그냥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기사를 썼으면요, 국내에서 제가 투쟁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 부분 플러스 알파, 이 대한민국 언론에 대한 교육 문제도 같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자, 지금 1년에 쭉 말씀하셨는데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을 지금 LA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죠? 구체적인 네, 로드맵, 맞습니다. 네, 네. 로드맵 같은 것 좀 밝힐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혹시 지금 쭉 설명을 해주신다면? 아,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요일 날 제가 조건부 망명선언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 여기 있는 이제 한인 매체들이 또 있어요. 아, 그렇죠. 미주 한인 매체들과 인터뷰들이 지금 잡히고 있고, 네. 일본하고 미국 매체들 인터뷰들이 잡히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저는 이 여론 투쟁을 해 나가고, 국내에서는 이제 제 입장을 주로 이제 아마 소영길 대표가 실제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제 형사 재판을 도와주기로 했거든요. 아, 그래서 소영길 대표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제 입장을 재판부에 누군 들어가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예, 양동으로 한국과 이렇게 미국 연결해서 예, 계속 이슈를 시키면서 한번 저는 뭐 진실을 알려가는 거죠. 예, 알려가게 되면 저는 윤석열 정권은 자연스럽게 무너진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 LA나 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그 지역이라든가 뭐 캘리포니아 주라든가 이쪽에는 한인계 출신의 정치인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네. 하도 보수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예. 이쪽 한인계 보수 쪽을 많이 알아요. 네. 네. 아, 예,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윤석열을 또 이제 지키려는 쪽이다 보니까. 아, 그래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 촛불행동 쪽 분들하고 만나면서 그쪽으로 좀 네트워크를 가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는 제가 꾸준히 제가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하여튼 미국의 언론 동향이라든가, 미국 국무부라든가 의회 동향, 이런 부분들도 이제 활동하시다 보면은 우리 이제 변대표께서 많이 감지하시겠네요. 아무래도 국내 정치 상황. 아니 예를 들면 망명 신청을 할 때 네. 이거를 이제 미국 이제 이른바 국무부가 심의를 하는데 국무부가 하기 전에 미국 국회 청문회에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알겠지만 저 그 김영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때 미국 네.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때 청문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러니까 이 경우도 충분히 저는 왜 윤석열의 조작 날조 범죄 수사의 관건이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얼마든지 전 뭐 미국 의회하고 접촉이 되면은 네. 이 국무부 내부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라 아예 미국 의회 청문회를 할 수도 있다 이 부분 내에서는. 자. 그 작업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뭐 이제 LA에 돌아오신 LA로 이제 지금 이제 완전히 완전 정착은 아니죠. LA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국내 정치 상황 뉴스 많이 안 보셨겠지만 한두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뭐 많이 못 봤는데 뭐 네. 맨날 똑같으니까 뭐. 지금 명태균이 화제입니다. 예. 네. 명태균. 네. 변 대표님께서는 명태균의 네. 정체는 뭐라고 보세요, 이 사람? 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그때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이종호하고 명태균 너무 차이가 크다. 그 이종호는 뒤로 숨는데 네. 명태균은 너 나 건드리면 너희 다 죽어 이런 마인드로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다 까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나오는데, 네. 이건 정권 입장에서는 지금 명태균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가서, 네. 심각한 기운이 나겠구나, 명태균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명태균이 얼마나 이 정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나온 거는 도대체 김건희하고 무슨 관계인데 이럴 수가 있냐가 지금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는 명태균이 지고 이제 흔들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어젯밤에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을 김건희하고 연결시켜줬다. 아, 김영선이가 선산 김씨 종친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했다라는 걸 한번 제가 정치권에 나오는 얘기들을 쭉 취재해서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명태균이가 이제 그 시사경남하고 그 다음에 미래 무슨 연구소인가 그래서 여론조사를 통해 갖고 그걸 갖고 윤석열하고 김건희를 접촉하면서 신뢰를 얻기 시작하고 행세를 하기 시작했다. 뭐 그런 게 지금까지의 줄거리인 것 같아요, 변 대표님.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김영선하고의 관계인데, 명태균과 김건희가 연결돼서 도대체 그렇게 따지면 얼마 만난지도 안 된 사람한테, 네. 김건희가 저렇게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내밀한 관계는 명태균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김건희를 뭘로 한마디로 이 다리 걸어 넘겼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만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이제 명태균이 그게 무속일 수도 있고, 그게 무속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뭐 그러니까 명태균이 아직 터트릴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건진 연류설이 또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실제로. 건진이 소개해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건데. 저는 스타일이 아무리 봐도 무속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야만 김건희가 또. 시불사에서 매화나무 심고 하는 것들 보니까 이 네. 스타일이 딱 무속적으로 연결된 게 아닌가. 아,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가 국내 뉴스 잘 모르시니까 제가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 변희재 대표님의 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라오스에서 아시안 플러스 3 회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 지금 가 있어요. 필리핀 갔다가 싱가포르 갔다가 그다음에 라오스로 간다 그러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김건희 국감입니다. 완전히. 거의 뭐 민주당이 김건희 뭐 특별수사본부 뭐 그런 걸 만들었어요. 심판본부, 심판본부. 국감이 이제 앞으로 한뭐 보름 이상도 진행될 것 같은데 이 김건희가 버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지금 한 발도 안 물러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난번에 총선전에 한번 물러났더니 네. 이제 여기서 한 발만 더 물러나면 이제 김건희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냥 네네. 한마디로 뭐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물러나면 그러니까 결사항전에서 그냥 끝까지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김건희는. 네. 그래서 오히려 필리핀 가서도 설치는 것 같은데. 그흰옷 입고서 예. 마르코스 대통령 퍼스트 레이디하고 또 걸어. 아니 그참그 나는 그 김건희 그 마르코스 얘기 떠들면은 사실은 김건희하고 제일 비슷한 이미지가 원래는 이멜다여서 아닙니까? 지금 어머니 지금 어머니죠 지금 글쎄 말입니다. 대통령의. 아, 예. 그래서 거기 가서 뭘 마르코스를 떠들고 지금 그래도 한 치도 안 물러나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평행선으로 쭉 가다가 네. 결국 저는 이게 어느 순간에 보수의 인내가 이제 무너졌을 때 예. 그 시점이 연말 안에 오지 않을까 그래요. 아, 그게 이제 11월 달에 이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다시 통과시키고 민주당에서. 뭐 그거는 그럼 뭐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뭐 매달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특검법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보수의 이 주류 세력이 예. 윤석열 김건희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런 판단을 내릴 시점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그 조갑제 씨가 이 조선일보에 2차 광고를 아, 실었는데 그래요? 아, 국민행동본부 뭔가 한번 그거요? 조갑제 대표를 한번 저는 뭐 유영하 채널에서 모셨으면 아,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야겠네요, 제가 한번.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짚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그 의료 문제는 윤석열의 마지막 지지층인 노인층을 건드리기 때문에 저게 네. 정말 위급 포인트인데 결국 저는 아마 이재명 대표의 판결 문제하고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처리 문제가 네. 끝나면 보수는 아마 결단을 내리게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앙일보 칼럼 어젠가요? 이하경 그 주필했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하경 대기자가. 이게 지금 보수 꼴통들도 그 표현이 어떤지 아주 극렬한 보수들도 이제 김건희 얘기만 나오면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시중에. 근데 이제 그리고 그게 네. 이제 이 정권이 좀 김건희만 살짝 도려낼 수 있는 정권이 아니라는 건 입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김건희 정권이라는 게 드러난 판이기 때문에 네. 도려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도려내려고 했었으면 총선 전에 도려냈겠죠. 네. 그래서 결국엔 보수가 이제 네. 연말 정도에 아마 조중동 그룹이 판단하는 게 있을 거고, 네. 보수라도 다 같은 보수가 아닙니다. 이 조중동 그룹이 있고, 이 조갑제라든지 신인식이라든지 이런 이 장외 이 보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각각 판단들을 내릴 텐데 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연말 연초에는 윤석열 정권 버리고 가자는 판단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럼 변 연말 대표님 연초 정도는. 판단에서는 지금 여권 내부에서 나오는 김건희 너 사과해라. 그리고 검찰 조사나 수사를 좀 받아라. 뭐 그런 거로 이제 이걸 치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움직임 보니까 제가. 근데 뭐 그거 안 하는 게 확실하니까. 아니, 김건희가 안 근데 받을 게 확실하니까. 그러더라도 이것은 사실상 김건희 정권이니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 뭐 그런 판단을 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은 김건희를 좀 그게 먹히지가 않은. 뒤로 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현재의 여권에 아니면 대통령실이나 그쪽의 브레인들의
외곽에 있는 브레인들의 판단인 것 같은데, 또 조중동의 판단도 그런 것 같고, 그거 갖고 안 된다 그런 근데 말씀이시죠? 지금 조중동이 하는 말은 총선 전에 똑같은 말 하고 있다니까요. 총선 전에 똑같은 말 하고 있는데 분명히 사과해라. 잠시 숨었다가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또 들어가면 김건희는 끝나는데 이 여자가 들어가겠냐고요, 이거. 그래서 그러네. 예, 도려낼 생각하지 말고 이제 아마 연말 정도 되면은 윤석열 정권 전체에 대한 이제 판단을 내릴 시점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탄핵 들어가고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이 해법이 아마 조중동하고 제가 말한 이 범장애보수하고는 좀 해법이 좀 다르게 할 겁니다, 아마. 어떻게 차이가 날것 같습니까? 저는 조중동은 끝까지 어떻게 해서라도 잘게 잘라서 버텨보려고 할것 같고, 계속 자르면서. 범보수라는 거는 원래부터 탄핵무효 운동을 했었던 보수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미국에 와 있어도 지금 제가 이 저쪽 보수들하고 연락하고 있듯이,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의 그 박근혜 수사했던 범죄를 들고 나와서 그렇게 치게 돼 있습니다. 보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는 네.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한마디로 다 보수가 변절해가지고, 이 박근혜 수사할 때 예를 들면 태블릿 조작 범죄들을 보수가 쉬쉬했었는데, 네. 이제 윤석열을 버리겠다고 얘기하는 순간에 그걸 감춰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온 것도 그것도 연결돼 있는데 네. 아마 한국에 있는 보수들이 결국에는 연말쯤 되면은 윤석열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들고 치지 않을까. 예, 물론 제가 그렇게 또 작업을 하겠지만은 네. 구도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탄핵 말고서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뭐 하야라든가 사퇴시킨다나 이러한 방책을 이제 조갑제시라든가 그쪽 보수 세력들이 할것 같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아니, 지금 조갑제 대표도 지금 6개월 동안 그 의료 문제를 까고 있는데, 네. 지금 후퇴가 없잖아요. 예. 지금 후퇴할 수 있는 상황이 지나버렸고. 네. 그럼 막 가기 때문에 조갑제 대표가 오는 2차 광고 때는 탄핵당하고 싶냐라는 광고를 아, 했는데, 그래요? 예, 근데 또안 드릴 겁니다. 그러면 네. 3차 광고 때는 어떡할 겁니까? 3차 광고 때는 탄핵하겠다고밖에 얘기를 못 하잖아요, 조갑제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그 시점이 이제 온다는 거죠, 이게. 네, 알겠습니다. 자, 원래 본래 우리 변희재 대표의 망명 신청 이유와 사유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제가 틈새를 노려서 국내 정치 문제 좀 들어봤으니까. 자, 문제가 좀 안정이 되면은 이제 예. 국내 뉴스 좀 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반에 하셨던 문제들, 조건부 망명이라든가 지금의 망명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 좀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실까요? 변 대표님? 네. 예, 저는 제가 사실은 제 미국 생활을 연말로 제가 지금 상정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왜냐면 이스타 비자가 90일짜리이기 때문에 한 네. 12월 말까지가 마무리니까, 물론 망명 신청하면 뭐 무한대로 연기가 되지만, 네. 저는 이 12월 말 안에 들어가서, 특히 계약서 위조는 그냥 확정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쪽 재판부는 좀 공정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 재판부의 공정한 진행만 방해하지 않으면 네. 들어가서 거기서 이 정리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그걸 보장받기 위해서 제가 미국 한인 촛불단체 등뭐 심지어 보수단체 그리고 미국 현지 언론, 일본 뭐 하고 유럽 언론까지 총동원해서 전 세계적으로 윤석열 정권의 이 범죄 행태, 지금 하는 게 하나하나가 다 범죄입니다, 이 정권은, 모든 네. 게. 예, 이 범죄 행태를 널리 알려서 이제 네. 국제적으로도 고립을 시키겠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연말까지 윤석열은 이제 이 도망갈 길이 없게끔 만드는 게제 목표입니다. 네. 자, 미국에서 좀 안정이 되시면 또 전화 연결해서요. 국내 정치 상황도 좀, 비평해 주시고, 또 LA 현지에서 활동하시는 활약상도 좀 전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요, 이 네. 텔레그램으로 영상 연결도 아, 되더라고요. 예, 그, 텔레그램 영상 예, 전화로. 다음 주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할 예, 그래서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아예 네. 제가 안정이 될것 같으니까, 네. 예전처럼 이 고정으로 해서 영상 전화로. 예,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또 공부 좀할 테니까, 네, 다음 그래요. 주부터는 예, 정상적으로 방송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변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